안녕하세요, 올리바쌤입니다. 출산하고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산의 흥분 때문에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쪽잠을 잤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피곤할 때 running on fumes 라고 합니다. I'm tired 보다 강한 편이죠? 일어나자마자 체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 체리야, 아빠야. 난생 처음으로 기저귀도 갈아봅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언젠가 익숙해지겠죠? 체리가 징징대면 품에 안고 진정 시켜지기도 합니다. 밥 먹고 징징댈 때도 달래주고 새벽에 울어도 일어나서 달래줍니다. 피곤해도 체리가 울면 바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제리는 제가 머리를 만져주면 금방 진정해요. 아빠 손인 걸 아는 걸까요? 마님은 출산하자마자 모유 수유를 해주느라 고생 중입니다. 아기도 중요하지만 산모도 잘 먹고 힘을 내야 하는데 미국 병원에서는 어떤 음식을 줄까요? 미역국? 아닙니다. 여기 바로 예, 셀러브레이션 메뉴 있습니다. This is Oliver and I'd like to order the celebration menu for room number M432. We were looking at the she'd like the lobster bisque. I'm not sure how you pronounce that. Lobster bisque. 그리고 결국 등장한 음식. 야, 스테이크 보소. 아, 냄새 좋다. 냄새 좋아요. 자, 미국 조리원 어때요? 미국 조리원 하루밖에 안 하잖아요. 내일 나가야 돼. 근데 미국 조리원 음식 좀 짱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고열량 식사를 줘서 힘을 내게 하나 봐요. 미역국은 제가 집에서 많이 끓여야 되겠어요. 태어난 지 24시간이 지난 제리는 붓기가 빠지면서 예뻐 보이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전엔 약간 좀 에일리언 같았는데 진짜 에일리언 같았는데 지금은 사람 같네요. 아이고. 저랑 눈도 마주쳐보고 교감을 해봅니다. 아직도 감동적인 기분. 그런데 제가 모든 출산 과정을 참여한 곳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업데이트 같은 거 많이 드렸는데 그 출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은 되게 좋은 조언 같은 거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막 마님이 출산 상황 진짜 일어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막 최대한 막 손 잡고 얼굴만 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냥 아 진짜 아기 나오기 시작하면 다른 방으로 가는 게 좋다. 제 생각엔 아마 너무 끔찍해 보여서 와이프에 대한 뭐 좀 사랑 같은 거 좀 조금 사라질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걱정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에 대해서 마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사실 마님도 비슷한 말도 했어요. 막 올리버 나가도 돼, 안 봐도 돼, 그냥 편한 대로 해. 그리고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것은 저도 이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옆에 그냥 그거 소파에 있었어요. 여기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갑자기 야, 이리 와. 여기 다리 좀 잡아. 그래서 저는 뭐? 뭐지? 그래서 그냥 잠깐 참여할 수 있게 약간 남편한테 이런 좋은 경험, 이런 기회 같은 거 뭐 주려고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도와주고 있었어요. 힘을 마시고 힘을 내시고 하나 둘 셋 막 다리 막 엄청 열심히 잡고 그리고 저한테 막 그 기술 같은 것도 끝까지 알려줬어요. 아마
아마 간호사 없이 출산 저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두 번째기 뭐 내년쯤 생기겠죠. 아무튼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님에 대한 막 사랑이나 그런 걱정 같은 거 사라지는 것보다는 무슨 열배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거 새로운 커넥션, 새로운 연결 같은 거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막 아, 그 끔찍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어요. 그거 그 장면. 그래서 처음에는 피했어요. 안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몇 번 전 그냥 실수로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가끔 뭐 피 조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도와보고 싶구나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마님 싫어 이런 느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느꼈어요. 마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 엄마들 얼마나 대단한지, 엄마마다 이거 다 경험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끝까지 그 자명 그냥 흡수했어요. 영원히 기억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피랑 뭐 끔찍한 것보다는 그 마님이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체리 나타났을 때, 와 여러분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거 체리 처음에는 체리 머리 봤어요. 그 머리카락 봤는데요. 사실 그 간호사 저한테 야 이리 와 여기 봐 딱 거기 안에 봐 지금 봐. 그 순간에 바로 체리 머리카락 막 그냥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전 진짜 갑자기 뭔가 와 진짜 아기 있어. 그래서 되게 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체리 막 나온 거 봤어요. 되게 빨랐어요. 근데 뭔가 되게 신비로웠어요. 막 기적 같았어요. 갑자기 체리 몸 그냥 나타났어요. 무슨 천사같이 그냥 나타났어요. 바로 마님한테 주고 그 순간에 진짜 너무 여러분 진짜 저는 완전 울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장면 너무 보고 싶어서, 체리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거 눈물로 막 그거 가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참았어요. 너무 계속 보고 싶었어요. 진짜 울 것 같아. 여러분 눈물 진짜 나와요. 그리고 지금 가끔 볼 때는 그냥 눈물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장면을 피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존재하지 않은 감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거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아빠 되게 되면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요. 슬프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한테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못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예, 진짜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리고 다른 친구, 막 아빠 된 친구들이랑 얘기해봤는데 막 그 아기를 처음 봤을 때 갑자기 막 그 아기를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 생겼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친구들 얘기로만 들었는데 얘기로만 들으면 진짜 감정 못 느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참 산모가 출산을 하고 나면 호르몬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저도 왠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손 잡아봤어?
너무 귀엽다. 마님의 제안에 처음으로 손을 잡아봅니다. 신기한 기분, 기적 같은 기분. 태연전 출생신고에서 한국 인정을 선택합니다. 체리는 너무 건강해서 내일 퇴원을 할 수 있대요. 많은 응원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퇴원하고 또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오늘의 표현, 엄청 피곤하는데도 일을 해야 하는 상태일 때 바로 running on fumes 라고 합니다. 차에 기름 다 떨어졌는데도 달려야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She's been running on fumes lately. She's been running on fumes lately. Sorry, I'm really tired. I'm running on fumes. Sorry, I'm really tired. I'm running on fumes. I haven't had anything to eat today. I'm running on fumes. I haven't had anything to eat today. I'm running on fumes. I bet you're running on fumes. I bet you're running on fumes.